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또 리뷰 영상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얼마 전에 미샤에서 비타 C 라인이 새로 출시된 거 다들 알고 계신가요? 잡티를 개선해주고 C존의 탄력을 올려주는 미샤의 새로운 스킨케어 라인으로 진짜 얼마 전인 2월 5일에 런칭이 됐어요. 총 5가지 제품이 출시되었는데 저는 미샤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이 5가지 중에서 2가지 제품을 출시되기 전에 미리 받아서 지금 한 2주 정도 꾸준히 사용을 해봤어요. 워낙 미샤의 스킨케어 제품들이 가격 대비 정말 훌륭하기도 하고 또 출시된 지 얼마 안된 제품들이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지난 2주 동안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을 오늘 이렇게 영상에 담아보려고 해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제가 사용한 제품은 이렇게 두 가지. 비타 C 플러스 잡티 C 탄력 앰플과 비타 C 플러스 잡티 C 탄력 크림이에요. 두 가지 공통된 특징은 이제 영국산 순도 99%의 비타민 C를 함유해서 신뢰성과 안정성을 인정을 받았고 또 피부 자극 테스트도 완료를 했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앰플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앰플이 무엇보다 첫 사용감이 정말 좋았어요. 이게 약간 상큼한 비타민 냄새가 나는데 그게 너무 강하진 않고 은은하게 이렇게 착 퍼지는 그런 느낌이라서 사용을 하면서도 기분도 굉장히 상쾌해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 이전에도 비타민C가 들어간 앰플 제품들을 여러 가지 써봤는데 제가 항상 느꼈던 공통된 단점이 너무 무겁거나 끈적이거나 흡수가 엄청 느리다는 점이었어요. 근데 이 앰플은 일단 흡수가 빠르고 마무리감이 가벼운 편이어서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형 자체는 사실 엄청 묽거나 가볍지 않고 두께감이 살짝 있는, 점성도 살짝 있는 그런 제형인데 흡수가 빠르고 마무리감도 피부 겉표면에 남아도는 게 없이 딱 산뜻하게 마무리가 돼서 데일리로 쓰기에 되게 좋았어요, 진짜. 비타민C가 들어간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극적이지 않고 크게 피부 타입을 탈것 같지 않아서 누구나 다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앰플이었어요. 그 다음은 요거 잡티씨 탄력 크림인데 이거는 제가 처음부터 딱 쓰면서 이거 되게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일단 유분감이 느껴지는 약간 단단한 제형인데 색깔도 그렇고 제형도 그렇고 질감 자체도 약간 갈릭 디핑 소스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그막 흐트러지거나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단단한 제형이라서 얼굴에 펴바를 때 조금 더 꼼꼼하게 신경을 써야겠더라고요. 그리고 사용하자마자 즉각적으로 피부가 약간 뿌얘지는 선크림 백탁현상 같은 그런 느낌이 아주 살짝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얘는 흡수가 빠른 편은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분감이 꽤 있는 제형이고 아무래도 탄력 크림이다 보니까 피부 위에 약간 막을 씌운 듯 피부를 덮은 듯이 마무리가 되는데 평소에는 막 속당김이 생기거나 피부 겉에 유분이 너무 많아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왜 일반적인 탄력 크림 하면 저도 탄력 크림 여러 가지 써봤는데 항상 너무 무겁고 두껍고 흡수도 느리고 진짜 이거는 어머니 아버님들이 많이 써야 할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드는 제품이 많았다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더 가벼운 느낌이 있어서 그런 어머니 아버님들 쓰시는 탄력 크림보다는 좀더 젊은 세대가 사용하기에 잘 맞는 탄력 크림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도 그랬는데 가끔씩 피부에 얼굴에 알러지가 이렇게 확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피부가 되게 빨갛게 우들두들하게 많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거를 사용을 했더니 바르면서도 약간 자극적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다 바르고 나서도 피부 속은 엄청나게 당기는데 피부 곁에는 유분이 엄청나게 많이 남는 그런 단점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피부가 엄청 민감하시거나 피부 질환이 있으신 분이라면 뭐 당연히 다른 제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크림 같은 경우에는 구매하시기 전에 테스트를 해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두 가지 제품을 저는 주로 밤에만 사용을 했는데 원래는 아침 저녁으로 매일 사용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 앰플은 괜찮은데 크림 같은 경우에 양 조절을 조금 잘못하면 화장을 했을 때 관자놀이 부분 같은 데가 크림이 살짝 밀려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밤에만 쓰자 해서 밤에만 주로 사용을 했고 미백 효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그냥 피부톤이 약간 균일해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오래 사용을 해봐야 정확하게 어떤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확실하게 딱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막 엄청나게 눈에 띄는 미백 효과는 사실 아직 느끼진 못했어요. 그리고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싶다면
한 라인을 전체 다 구매해서 사용을 하는 게 물론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러기가 좀 힘들잖아요. 저도 뭔가 효과를 보고 싶은 제품이 있으면 보통은 이제 한 라인 전체 다 스킨부터 앰플, 크림, 뭐 폼클렌징까지 다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는 편인데 그게 힘들 때는 아무래도 이제 다른 제품들이랑 섞어서 사용을 했을 때도 크게 튀지 않는 제품을 찾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크림이랑 앰플 둘 중에 하나만 추천을 하자면 저는 이 앰플을 훨씬 더 추천하고 싶어요. 크림은 제가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듯이 제형도 그렇고 마무리감도 그렇고 이게 사실 굉장히 취향을 많이 탈것 같은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취향을 많이 탈것 같은 이런 크림보다는 그냥 아무 스킨이나 아무 크림이나 함께 써도 가장 잘 어울리는 이 앰플을 좀더 추천을 하고 싶어요. 전체적으로는 비타민이 들어간 제품을 이전에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나랑 너무 잘 맞았다 하시는 분들이나 비타민이 들어간 제품을 사용을 해봤는데 나는 그 특유의 무겁고 끈적한 그 느낌이 싫었다 하시는 분들이 사용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 라인이에요.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이나 평소에 피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물론 다른 제품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꼭 매장에 가셔서 여기 목 안쪽이나 팔 안쪽에 테스트를 해보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오늘 제가 준비한 후기도 여기까지예요. 오늘 제가 보여드린 제품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이렇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댓글, 구독하기까지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